때 세주가 나와서 뭐 어? 나오나요? 드디어 들여오나요? 반표. 예. 야. 일종의 뭐 신문물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사실 좀 오래된 친구긴 한데 네. 이미 뭐 해외 쪽에서 화제가 좀 되고 있고 티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라이엇이 또 정글로 쓰라고 패치도 방향이 됐고. 그래서 계속 언급됐었습니다만 네. 이제 드디어 엘티만 쪽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파이어볼 성향이 정말 짙었거든요. 그냥 시간이 흘러도 계속 몸이 불타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대표였죠? 빨리 킬을 먹지 않으면 이 불을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서 존재감이 사라지는데 이제 리메이크 후의 판테온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돼서 훨씬 더 일종의 유통기한도 좀 길어졌고. 그러면 뭐 리셋 킬 수 있나요? 어, 아니면 너요? 너요? 간다고? 예. 먼저 부어요? 아니에요, 먹고! 먼저 싸워요, 리브센 봐? 예? 자, 바위가 기존에 그때 이게 인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러를 잡아냈어요. 오히려 그리고 대우기는 다섯 명이거든요. 아무튼 이거 타이기만 해도 대박이거든요. 예, 도망갈 수 있나요? 리브스가 다 대박이요. 제리가 알았는데 제리가 하나 더 네. 제리가 하나 더 개통 하나 더 하나 더 아니 이게 와 또 도망갔어요. 거의 도망갔어요. 아니 이거 그래도 제리가 어떻게 제리가 이거 와 그거 아직 근데 이거는 아니 찔러는데 오히려 좀 위험한 그 과하게 들어가고 리브스 대박이 또 대박냈어요. 실피디 아니 열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플레이스도 올라갑니다. 이미 티어는 또 바텀을 날리고 탑도 예. 날리고 있고 기분 나쁘게 많아서 라인 손해가 커요. 예. 제우스가 뭐 하면 염리 티어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이거 티어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11호 압류! 그라가스가 막아내요. 그라가스가 버스 판테온 들어갈 만해요? 자, 매우 걸렸고요. 일단은 판테온 연계가 판테온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 판테온 결국 잡히나요? 네. 그렇죠. 오라졌고요. 근데 이거 여기서 제우스 대비요. 보면은 오예요. 예. 자, 나갈 수 있어요. 하나 그라가스 버티고 매우 오히려 아리가 아리가 네, 근데 이거 스마이스 잡혔어요? 네. 와 리브 샌드박스 전 와 진짜 네. 리브 샌드박스 네. 이거 도망갈 수 있나요? 아니, 리브 샌드박스 1초 와 리브 샌드박스 근데 이렇게 잘해요 리브 네. 샌드박스 근데 취약한 편이거든요. 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이브 아빠도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야, 두 명이거든요. 세이커까지 오는데 이게 한번 끝이야. 아리미코 해볼 건데 아리가 잘 크긴 했거든요. 아리가 세게 있어요. 네. 아리가 세게 있어요. 아리가 세게 있어요. 그걸 또 리브 샌박의 연으로 정지 그리고 우와 정지면 테레미 예술이었죠. 그렇죠. 아, 실제로 이게 한타 때도 그렇고 방금도 그렇고요. 도브가 미끌미끌 열매 먹은 선수잖아요. 아, 이게 죽을 땐 말 땐 항상 이렇게 미끄러져요 상대가 또. 네. 근데 리브 샌드박스 상대방 보고 있죠. 와 어디까지 들어가요? 뭘 들어간 이거 그래요? 돼요? 네, 이거는 아니, 원래 안 돼요. 예. 아, 근데 또 혼나지 않아요? 아까 막 이게 안 죽어요? 살기만 하면 아니 이건 아니, 좀 티원이 예. 억울한데요? 아, 저걸 저걸 살아가면서 탑을 미는 게 계획이었다? 예. 아, 뒤를 쭉 빼게 만들고? 아니 이게 아, 크로코의 역시, 크로코는 크로코구나. 이게 말 그대로 억매죠, 억지 메이킹. 리프세드박스가 활용하겠다는 거죠. 싹 정리하고 전령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딴 데 잡았잖아요. 알이 안 와? 제우스인데! 또! 제우스인데! 그렇고 또 들어가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세주 안에도 가만히 세주를 죽여야 템포가 너무 빨라서 이거 시원이 당황한 것 같아. 시원이 당황한 것 같아. 다음 캐리어! 그러니까요. 아니, 얘네 뭐야? 얘네 뭐야? 당황할 만 안 해요. 이거 당황할 만 해요. 얘네 뭐냐고! 예! 이걸 또 왜 걸어! 아, 얘네 진짜 장난 없다. 예! 그럼 유리한 쪽이 숨어있으면요? 유리한 쪽이 숨어있으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니시를 받아쳐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또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파요. 크로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크로커가 이제는 스킬을 배분합니다. 그냥 방에 안 걸었어요. 예. 부딪히는 순간 바로 깔렸습니다. 예. 이거는 아예 한타가 아예 견적이 안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T1 다운인데요? 다운 저는 나왔어요. 미드 저는 나왔어요. 미드 웨이브 없어. 이미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미드 뭐 때릴 이미 청소기가 다 돌아간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나 이 근처 갔다가 또 물릴 것 같고 상대를 무는 건 장난 아니거든요. 와 리버 샌드박스 경기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와. 경기력. 네. 이 성장세! 네, 이거 지휘박수가 나와요. 와. 나온 이 게임에서 결국 축구권과 이런 거 칼리언 한 번! 이런 거라도? 예. 소식에도 있어요. 예. 그래도! 칼리언 갖고! 그리고 용까지 혹시 용어가 아, 용이 끝났어요! 알이 멀어요, 알이 멀어요. 근데 기라도 어떻게? 죽여! 이거 어떻게? 페이크 반대쪽 나오고요! 여기 비누장 잡자!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이번에 미끌미끌하면 그냥 녹여버려! 구매라만 던져주고 미끌미끌해도 그냥 붕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발을 밟으면 그냥 평평해집니다! 와, 그래서 T1! 또 세기를 박을 수 있게 더 상대편의 심장부 쪽 가야겠죠? 또 깨지기 전에 먼저 좀 근데 이거 나름 땡겨지면! 아니 이게 이거 그냥 아니 이게 전반 납치해봤어요 납치! 그리고 아리가 네, 백현진 진다죠! 매우 백현진 진다죠! 아니 이게 상식적인 친구들이면요 세주아니 쪽으로 점세 잘 안 해요.
근데 리브 샌드박스는 그 작업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맞습니다. 그렇다고 리브 샌드박스가 비상식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예, 가치가 비교가 네. 안 됩니다. 달려드세요. 김두키. 김두키. 아니가 당뇨? 예, 아니가 뒤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가 어그로 빼면 이게 판테오 죽었고. 아니 이렇게 이니지 못해요. 메이킹 아니 카일도 지금. 아니 지금 메이킹이 리브 샌드박스. 더블 킬. 니네 안 오냐? 우리 그냥 간다. 아니 다 있어요. 전술 기가 막힌데 이거 네. 제이리가 팀 잘 나왔으니까 제이리만 딜 못하면 앞라인 농기사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냥 막 이성을 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같이 오히려 되게 차갑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실제로 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계산 없이 어떻게 이런 정교한 각을 보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수만 변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이 막을 힘이 없죠. 막을 힘이 없죠. 샌드박스가 와 이 대체가 그냥 리브 샌드박스 이거 그냥 끝나나요? 한편 번지 야 어데유턴 보면은 와 땡큐 킬 하나 더 먹자. 정말 땡큐가 되는 거고요. 예, 더블 킬 먹고 넥서스 파괴하면서 앞서 나갈 준비합니다. 리브 샌드박스 GG. 잡아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보니까 뭐 이후의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게임에서의 경기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전력 때 그 판단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타이트하고 디테일하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크게 봐서 다 배우가 아니야. 자세히 보면 이거 자를 수 있다. 아 견적을 너무 기가 막히게 보죠. 맞습니다. 자 가봐 가봐 터네 어머 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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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믿음 끝났나? 다 죽였어 내가. 리브 샌드박스와 T1의 2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 맞붙는 2위와 3위의 대결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매치 오브 더 위크였는데요. 우선 뱀픽에서는 패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리 대 시비르 구도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또 패치가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판테온이 또 나왔어요. 네, 판테온은 LPL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챔피언인데 초중반에 교전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는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뱀픽 이제 뽑힌 걸 좀 보자면 T1과 리브 샌드박스 둘 다 라인전에 상성해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챔피언들을 1페이지에서 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T1은 바텀에서 조금 더 우세한 강점을 가지게 됐고 리브 샌드박스는 6레벨 이후에 미드 정글에서 조금 더 우세한 그런 강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인전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한타 단계로 넘어갔을 때 리브 샌드박스는 보충을 해줄 수 있는 한타 조합을 완성시킬 수 있는 챔피언들을 선택을 했고 T1은 아까 말씀드린 저 판테온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초중반 단계에서 조금 더 이득을 봐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리브 샌드박스의 그 전령 한타 때마다 나오는 빠른 판단력, 결단력이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조합을 보시면 여태껏 이제 리브 샌드박스가 최근에 서머 시즌에 보여주고 있었던 그 색깔을 제대로 보여준 뱀픽이라고 네. 생각해요. 시비를 궁극기를 바탕으로 바이알이 들어가면서 노틸러스와 그라가스로 한타를 뒤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뱀픽이지만 사실 저 조합의 약점이라고 하면 결국엔 라인전이거든요. 라인전을 잘 풀어야 되는데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표가 나올 때마다 8분 전 골드본 맨날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고도 리브 샌드박스는 우리가 이 맛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뽑은 것 같고 T1 같은 경우에는 3라인 주도권을 바탕으로 정글 쪽에서 판테온을 나오면서 판테온이 그 3라인 주도권을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저 판테온이 뭔가 갈 곳은 없는 대신에 뭔가 상대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럴듯한 그런 플레이도 좀 안 나왔고 차라리 그냥 5공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사실 첫 전령을 앞두고 양 팀이 두 번을 맞붙으면서 경기에 승부가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교전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과감하게 벽을 넘으면서 펜타운을 잡아냈어요. 시작점은 이 제어 와드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벽을 끼고 있는 저 와드를 통해서 판테온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판테온이 칼날부리를 먹느라 이 스킬을 써버렸어요. 네. 물론 뭐 이 스킬 때문에 있고 없고에 갈려져서 뭐 죽고 살고 이런 장면은 아니지만은 저 제어와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리브 샌드박스가 과감하게 판테온 쪽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판테온이 바위 쪽으로 방어의 돌격을 쓰는데 이거를 바위가 정지 병력으로 다시 얹히면서 판테온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고 문제는 T1 같은 경우는 이번 전령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서 제리가 이번 경기 외상을 찍으면서 외상까지 쓰면서 아이템을 맞춰서 다섯 명이 왔는데 심지어 정글만 죽고 거기서 전령을 못 가져가고 상대는 다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나다 보니까 T1의 그 승리 패턴이 무너져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T1은 인원 투자를 상대보다 많이 한 상황에서 판테온이 너무 빠르게 죽어버렸고 이 상황에서 상대방을 쫓으려고 하다가 추가적인 스킬 소모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시비르는 바텀에서 편하게 크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의 조금 일방적인 이득이 됐었죠. 네, 하지만 이때 전령의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었고 전령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 팀이 다시 한번 맞붙었는데 결과는 리브 샌드박스의 대승이었습니다. 그 전령을 앞두고 서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먼저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T1 같은 경우에도 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거가 있었고 아지를 잃고 완성이 됐었고 세주안이가 길을 뚫어주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T1의 판단 자체도 저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도중도중 나왔던 그 스킬샷의 차이? 결국에는 이번 한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클로저 선수가 저 아리의 매혹을 너무나 잘 맞추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위계가 있는데 그 사이를 틈타서 판테온을 맞추면서 판테온을 잡는 그림까지 나왔지만은 T1도 그 후에 한타가 할만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전에 뭐 스킬샷의 교환은 있었는데 판테온이 결국에는 이 스킬을 쓰면서 조금 오래 버텼고 11호가 아래서 딜을 못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타 그림은 T1이 이기는 듯 했으나 저 맨 마지막에 아리가 벽을 타고 넘어오는 제리에게 매혹을 맞추면서 제리를 끊어낸 장면이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타 구도가 다시 한번 뒤바뀌게 됐고 결과는 리브 샌드박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리브 샌드박스가 승리했습니다. 퓨즈 확인해 보시죠. 와, 클로저 선수. 최근에 진짜 아리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아리의 캐리력은 네. 대단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아리의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저는 저 매혹을 쓴 저 각도가 정말 예술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저 바이게와 네조안이 사이로 저렇게 매혹을 맞췄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정말 불리할 수 있었는데 바로 매혹을 맞춰주고 노틸러스가 연계를 하면서 저 제리를 터트린 저 장면이 또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도브 선수가 또 미끄럽게 살아나가다 보니까 아리가 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왔고 확실히 아리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상대 세주안이가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세주안이를 매혹으로 걸고 세주안이를 보통 터트릴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됐습니다. 맞습니다. 9표를 가져가면서 클로저 선수가 1세트 POG의 선점이 됐습니다. 자, 리브 샌드박스 오늘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규 시즌 3위 확정과 함께 선발전까지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갈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2세트만에 끝낼 수 있을지 2세트 확인해 보시죠. 네, 유미도 이제 열려 있어요. 그렇죠. 물론 파트너들이 다 이제 밴드에 있긴 하지만 와 원딜들이 어떻게 보면 보기 드물게. 예, 주요 원딜들 다 나갔습니다. 네. 네. 이거는 연계도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3체 CC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약간 막 땡겨에다가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더해지면 그리고 저런 친구들 상대로 트런드 땡기는 상황이었고 원래 크로코가 트런드 또 잘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거의 맞으니까요. 예. 결국은 또 이제 스웨인과 아지드 구도도 아지드가 기왕이면 라인에 서있을 때 이득을 벌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웨인이 얼마나 잘 버티는지 뭐 6렙 타이밍에 전멸에 빠지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물론 네. 땡겨서 그 다음에 예. 근데 연계가 되면 연계가 바로 왔대요. 개공이 네,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속박 두 명 오히려 옵니다 뒤쪽. 여기서 또 드리블도 해주고 있고. 근데 이 정도면은 이제 타켓 전멸 쓴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전멸로 정글 성장 차이 벌렸다? 그 미드의 안정감 싶었다 이렇게 보면은 값을 내고 산 느낌이죠 그런 거를. 아, 그쵸. 오늘은 뭔가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남는 턴을. 예. 남는 턴을. 맞으면서 이거 끝났네. 대공이 들어왔고요. 이게 몽둥이. 영, 예. 전멸 따라가서, 뽑았고요. 일단은 눈치 좀 보는 중. 예. 그냥 예. 쫓아내기만 해도 일단 괜찮다. 이거 자체를 시간 단독? 그리고 이거 스윙 잡을 때 이거 잡힐 것 같은데요? 와 이게 그 와중에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와~ 그리고 오공이 왔는데 또 윗바위게 먹고 자연스럽게 동선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트런들은 그러면 아, 지금 트런들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예. 오노가 방금 단지 올라가는 모습 예. 이게 지금 이게 블리츠 5레벨이죠? 예. 이거까지 쏘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주도권 가져오고 예. 싶은 것 같은데요. 이게 못 잡아도요 전령 타이밍이잖아요. 가부기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좋아서 안위협적인 위치에서 먼저 딜교를 되게 잘 걸었어요. 맞습니다. 예. 약간 예측한 건가요? 네. 그렇죠. 야, 나 도가 피했고 그러면 반겨! 좋은데요? 네. 반겨! 이거 변수죠? 네. 이제 도브 위험하죠? 선들도? 예. 네. 좋은데요? 아, 그렇죠. 전령은 지금 그럼 아랫쪽 지금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블리츠 언니스텝 블리츠 이거 잡히겠는데요. 예. 전멸은 있는데 딱 네 개 딱 친구 쪽으로 맞춰두고 여기서 트런들 누구나 잡아야 돼. 다른 킥공이 너무 좋아요. 아니 진짜 야무지게 옆구리를 계속 때려서 T1도 한 번 좀 득점이 이제 필요해서
예. 두리번 두리번 보고 있는데 아 요거는 클로저가 상대가 매복해도 아래라고 생각하니까 일부러 위에서도 공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 어? 힘을 달려들어서! 그래, 달려들어서! 네. 자, 예. 밀치고 아, 아 이렇게 빠져버리네요. 아니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갔네요. 예. 뭐 안 쓴 건 맞는데 체력관리나 만화관리가 안 돼서 약간 예. 욕을 하잖아. 박자 거의 뭐 풀픽이 납니다. 막 타워가 나 땡기 맞고 트런들이 버티면 만약에 버티면 계속 때려. 마무리만 계속 때려. 잡았어요. 터키 정신 잡았어요. 네. 자 이거는 좀 변수 큽니다. 맞습니다. 아직 만화 그러면서 세주안이 내려와요. 세주안이 내려와요. 세주안이 예 세주안이 와서 훅이 꽂고 다 예 안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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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예 잡았어요. 요 너네가 메이킹해? 우리도 메이킹해. 그러면 보였다. 안에 또 구마유시 한번 자 신문잠수 신문잠수 친구들 친구들이 아 잡고 그리고 포탑을 가야버리면 포탑이 잡혔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안 들어왔어요. 우공이 또 세거든요. 네. 일단 자 프린스 만약 잘리면 난리나요. 앞에 우공이 갑자기 대학 들어갔어요. 일단 자 그래도 이거 스웨인이 비비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게 비비는 구도를 오래 할 수만 있으면 아 페이크가 버리니까 아직도 와버리면 프린스가 일단 클로저 네 체력 저 체력 크로저가 크로저가 버티고 있어. 아니 클로저 클로저 클로저의 리프팅 턴 드리프트 괭이동을 정말 다시 전력삼입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마무리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크스 지원 매우 좋았죠. 와 기가 막히게 이게 T1 조합의 또 강점이거든요. 방금처럼 있습니다. 니놈은 11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으로 와 그렇지. 그야말로 미카엘이 강림해서 방금 카엘 탄켓치가 그러니까요. 슈퍼 세이브를 했습니다. 맞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아 조금 미드 타워 두고 진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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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것처럼 뭐 바람 드래곤은 뭐 오히려 그나마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T1 아, 조합이 참았다가 그 다음에 플레이 메이킹한 조합이긴 하지만. 오, 뭉쳐서 한번 땡겨. 이번에는 아펠이 멀다. 아펠이 멀다. 아펠이 멀 때. 근데 아펠이 와요. 네. 아펠이 와요. 아펠이 와서. 오늘 안 되죠. 아펠이. 아펠이 와요 또. 앞에 아펠이 때리면. 아펠이 때리면. 아펠이 그냥 왕자님. 월과 포화. 왕자님 진짜 시간입니다. 나지 나지 나지. 그러면 예. 어떻게 잡을 수가 있나요? 너무 괜히 맞아요. 괜히 맞아요. 근데 순간 누가 다 맞아졌어요 또. 또 나와요. 자꾸 이게 앞으로 맞은 챔피언들이 배분이 좋아요. 아니 이게 카일이랑 크로코 특히 도브까지. 아 이 정말 수성 요리사들이 왕자님의 식사 시간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차려줍니다. 맞습니다. 여기 천막이 세워지고 또 위기는 기회예요. 예. 하지만 위기는 기회예요. 클로저 도브를 예. 이거 위기는 기회가 맞아요. 사람은 잡자. 도브가 또 목숨이 끝나네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도브 전면. 아 이거 잡아야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자 그리고 스웨이 와요. 비비고 있지 마요. 하루 차이. 프린스가 오면 성공이로 다 왕자님 오십니다. 압도적인 화력 차이 리브 샌드박스 님 지나가십니다. 네, 구멍에서 간신히 도망갔죠. 리브 샌드박스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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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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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렇게 멋진 경기 보여주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거의 아니, 그리고 우리 선발전 간다. 그렇죠. 선발전 확정 3위 확정 예. 그리고 다이렉트 직행도 가능하지만 최소 확정!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경기력에 대한 확신! 맞습니다! 팀에 대한
또 다른 재평가 강팀이 나릅니다. 와, 강팀 시계 봉 여기 여기 나 약간 물렸다. 한정 사생 한정. 야, 난 받았어, 난 한번 받았어. 어때? 갈게. 야, 세조 빨았어, 세조 빨았어. 세조 빨았어. 먹기네, 먹기네. 변이 살아났어. 오공마, 오공. 야, 그래서 이 징크스 누가 맛있게 먹을 건데? 갈게. 내가 갈게. 이 징크스 그럼 누가 맛있게 먹을 거냐고. 예쁘니까 근데 장. 가던가. 야, 미드 밀어. 더블 강할게. 나 전원 나올 수 있고. 형, 전장 빼봐. 야, 끝낼 만해? 아, 죽여. 아, 죽였어. 잡았어. 아, 죽였어. 야, 끝내. 야, 나이스! 야, 너무 맛있다. 끝낼 수 있어요? 끝났어, 임마. 죄송해요. 야, 그거 해줘. 야, 오늘 느꼈지? 관중의 90%는 T1 팬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당이 되는 셈인가? 악당 등장! 붐! 나이스! 네. 참 악당이라기엔 어떻게 보면 성장 드라마가 참 엄청난데. 아, 그렇죠. 이렇게 계속 그 대단합니다. 자기 인기도 이렇게 포션도 이렇게 그 늘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아, 참 이 세트 저는 되게 힘든 게임을 생각했는데 이거를 그 바텀의 연이은 다이브를 통해서 게임을 만드네요. 시즌 막바지라서 그런지 리브 샌드박스가 이번 시즌에 했던 게임 중에 거의 제일 좋았던 게임들 같아요. 예. 경기력이나 보여줬던 플레이나. 리브 샌드박스가 T1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3위 자리와 함께 월즈 선발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뱀픽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 뱀픽의 1페이지에서 원딜이 5밴이 됐고 특히 리브 샌드박스는 모든 뱀카드를 다 바텀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선택한 챔피언은 아펠리오스와 아지르였고 네. T1은 반대로 1페이지에서 먼저 조합적인 부분을 완성을 시켰죠. 조금 한타를 좀 빨리 보면서 우리가 중반 타이밍에 강하게 치고 나가겠다 이런 느낌의 조합을 완성을 시켰고 그 이후에 블리츠 크랭크까지 같이 뽑으면서 변수까지 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의 챔피언들이 앞에서 아펠리오스 아지르가 나왔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저 조합을 상대로 좀 후반에 힘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원딜 미드만 지키면 된다라는 느낌의 조합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T1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상체 3명을 완성시키면서 확실히 그 전령 타이밍이랑 초반 용 타이밍 때 굉장히 강한 그런 조합을 선택한 반면에 리브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후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아펠 아지르를 세워두고 거기다가 심지어 탐켄치까지 안정성을 부과를 했는데 T1이 그러면은 아래쪽에 가서는 조금 뱀픽적으로 이득을 봤었어야 되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아래 뽑은 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리브 샌드박스가 아무래도 시즌 도중에 탑 아지르라는 그런 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맞아요. T1이 좀 그런 거에 꽂혀서 그런지 아래쪽에서 사일러스를 밴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5-0 세주안이 스윈 플레이를 할 때 상대의 트런들이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트런들을 배날 자리가 없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는 트런들 걸어갔으록 그냥 우리가 지역장만 하고 너네 들어오는 거 우리가 앞에 아지르로 받아 먹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뱀픽이 됐다면 T1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쪽에서 힘을 먼저 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나오면서 힘든 경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에 서로 벌고 1코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리브 샌드박스가 바텀 다이브에 대성공하고 특히 아펠리오스가 3킬을 먹으면서 샌드박스 쪽으로 많이 기울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바텀 주도권을 통해서 용을 가져가는데 이 턴을 T1 같은 경우에는 바텀 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드 쪽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미드 쪽으로 가는 선택에서 이 블리츠크랭크가 여기 숨어 있었죠. 예, 그리고 블리츠크랭크의 저 로켓손이 보이자마자 여기서 바로 리브 샌드박스는 바텀에 다이브의 선택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이브가 워낙 깔끔했기 때문에 징크스를 상대적으로 쉽게 잡아내고 여기서 포탑을 마무리하면서 안타를 이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오공이 먼저 이렇게 체력이 깎이게 되고 블리츠크랭크 로켓선을 다시 한번 아펠리오스가 피해주면서 이후에 세인이 왔는데 한타를 리브 샌드박스가 좀 이어나가다 보니까 또 이기게 되죠. 근데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키워는 좀 뭉쳐서 같이 한타를 하면서 어그로 핑퐁이 서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어그로 핑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상대가 좀 더 발 빠르게 좀 대처하고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좀 그 먼저 끊기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한타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타를 리브 샌드박스가 대승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T1이 미드의 전령을 풀면서 2차 타워까지 밀고 들어갔는데요. 리브 샌드박스가 말도 안 되게 반격을 하면서 에이스를 띄웠습니다. T1이 여기서 정말 잘한 판단 자체는 트런들을 먼저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트런들을 먼저 잡아내면서 전령까지 가져가는 그런 좋은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도를 하고 나서 T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상대 트런들도 없고 밀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미드 쪽까지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아지르가 탑으로 가다 보니까 T1 쪽은 여기 미드 쪽에 5인이 있었고 전령까지 풀면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려는 선택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블리츠 크랭크가 탐켄치를 땡겨오는데 아펠리오스의 중력 보와 그라바스의 궁극기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T1의 포지셔닝이 망가지게 됐고 스웨인과 다른 챔피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탐켄치가 아펠리오스를 살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 탱커 라인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징크스가 오히려 포탑 타겟팅이 되게 됐고 이 과정에서 그라바스가 징크스와 블리츠 크랭크를 노려주면서 한타를 대승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콜이 잘 됐던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카이 선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세트 POG 만나보겠습니다. 프린스. 리브 샌드박스가 확실히 프린스 선수를 위한 게임을 정말 잘해준 것 같고 와 0대스네요. 그렇죠. 이번 게임 죽을 만한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카일 선수가 너무 잘 살려준 것도 컸었죠. 그리고 그걸 믿고 또 이렇게 아펠리오스가 앞으로 가면서 딜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 어찌 보면은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조합이라서 초반에는 조금 아펠리오스가 힘들 수는 있었는데 이게 게임 골드를 너무 잘 챙기다 보니까 상대가 들어오면 오히려 땡큐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는 T1은 정말 뭉쳐서 한타를 했을 때 밀고 나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좀 상황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냥 리브 샌드박스의 전체적인 그 운영 방향이나 초반에 그 판단 부분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이득을 너무 크게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반 한타로 좀 더 늦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 과정이 좀 빨라진 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프린스 선수가 POG 100점을 추가하면서 1200점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카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프린스 선수를 지켜주는 그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클로드 선수의 그 토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 역시 한타의 도브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특히 그 미드 한타에서 상대방을 카운터 치는 능력 또 엄청났기 때문에 오늘 리브 샌드박스 선수들 그냥 다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